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네, 네.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오랜만이십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잠시 들어오시는, 처음에 딱 이제 들어오시면은, 네. 광고가 뜨잖아요, 그죠? 네. 아, 그래서 이제 그 광고 뭐, 건너뛰기 이런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자, 여러분들, 예, 아침 8시에 들어오셔가지고 9시 40분 동안, 조마이스 들어오시고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들어오시는 건데 말이죠. 예. 조마이뉴스가 좀 길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적당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준비를 워낙 많이 하시니까. 네네. 그 시간을, 그래도 100분. 그렇죠. 이제 제한을 스스로 하셔가지고. 네, 100분에 맞추려고 괜히 노력을. 네, 네.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네. 워낙 그 내용이 좋으니까 저는 괜찮던데. 아, 괜찮습니까? 물론 예. 뭐 또 바쁘신 분들은 네. 저는 또 그 시간에 어디 밖에 일을 볼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럼 이거 아, 꼭 보소. 예, 꼭고 이제 이렇게 이동한다든가 하고. 아, 그래 말이에요.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고. 맨 종합적으로 정리가 잘 돼요. 아, 방송을 들어보면은 제 앞에라서 아니, 말씀하셨냐. 그저 왜냐면 이게 워낙 복잡하게 저 이게 시사 예. 정치 이게 이슈가 막 돌아가니까 예. 그 좀 종합적으로 이게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게 굉장히 좋거든. 제가 보기에 저한테는 많이 도움 돼요. 아, 아침에 들으시고. 예. 네. 사실 이게 8시예요. 그렇죠. 아침 8시가 간단한 시간이 아닌데. 예, 쉽지 않죠. 예. 그 시간대에 그 들어오신다는 게 예. 요즘 같은 경우 점점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중압감을 느끼고 아 네. 짧아요라는 분이 짧다는 분들이 또 계시네. 아 그럼 오늘 아침 같은 경우 좀 더 길게 안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떤 게 한 두 시간 가까이 아 그저께 그렇게. 아 그게 토요일 날. 예예예. 예. 조금만 이제 할 얘기를 더 하면은 예, 예. 그렇게 가는 거라. 예, 예. 그, 하나에서 밀리면. 예, 그거에 좀 그런 융통성이 있어야지. 아 네네. 주제가 무거우면은 네. 그만큼. 시간도 조금 늘어나는 거. 그건 아마 독자분들도 다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칼처럼 이렇게 이제 쫙 나눠가지고. 네. 시간 그 배분을 잘 하시더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야, 여기 보니까 충절의 고향 마산 출신 명장 심동보 최동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향 그 같은 분이군요. 자, 여러분,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심동보 최동님이십니다. 오늘 주제가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은 청와대 부분 복귀 윤석열 무속으로부터의 탈출인가 친윤 반윤 갈라선 보수 윤석열 유승민 놓고 어떤 선택할 거냐 윤석열 이재명 문재인 앞에서 유턴 그런 보수 우파도 유턴할 거냐 무거운 문제예요. 예예. 예. 그렇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네. 네. 그래서 이게 참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네. 그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뭐 잘 되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잘 좀 하라고 끊임없이 이제 주문을 드리는 거죠. 주문을 드리는 건데. 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청와대에 지금 이제 뭐 영빈관은 그냥 사용을 하게 돼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선 그것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죠. 분명히 그 청와대에서 나오겠다고 했는데. 예. 또 영빈관까지 또 신축을 또 하기로 했다가 또 철회했잖아요. 예. 근데 아무 이야기 없이 다시 이용하는 거.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보죠. 결국은 뭐 한마디로 그거는 뭐 좀 정정당당하지 못한 출신이죠.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청와대 이전 문제를 굉장히 비중을 두고 네. 그 인수위 그 아까운 그 기간에 네. 본인이 직접 브리핑을
해가면서 굉장히 국민들한테 이거 잘하는 거로 그걸 하여튼 뭐 굉장히 어필을 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 그 첫 단추였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 여론은 뭐 그렇게 안 따라줬는데. 예. 하여튼 뭐 이걸 맹불로 74년 만에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린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엄청 치적처럼 저 본인이 그렇게 내세웠거든. 그리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이제 옮겼어요. 옮긴 놨는데 우리가 저 아마 윤 대표님도 방송에서도 그런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 청와대 이전 이거 굉장히 너무 성급하다. 아, 인재조님.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수렁으로 빠진다, 이거. 그렇지, 수렁이 수렁.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뭐 재앙 얘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그 미리 예. 그 경고, 프리코션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했는데 이게 영빈관 지금은 반드시 다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네. 이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했는데 설거면 아무런 해명도 없이 12월 5일 날부터 예. 영빈관, 그 다음에 저 안에 상춘제까지 예. 이틀에 한 번꼴로 사용을 했어요. 그렇죠. 잠깐만요. 네. 우리 인재조님, 우리 그 심동보 제독님을 충절에 마산의 충절의 고장의 명장이라고 하신 분이 또 스포츠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서 아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얼근 설적 아무런 거기에 대한 배경이나 개인 설명도 없이 예. 그냥 행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베트남 그 국가주석 왔을 때 한정 만찬은.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상춘제에 가서 차담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3일 후에, 이틀 후에 차담담, 그 카타르 월드컵 그 축구 대표단. 예, 예. 그것도 한양 만찬을 또 막 유명하게 크게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날 또 뭐였냐면은, 이거는 또 보도도 안 됐어요. 이거 비공개 만찬을 했다고. 경제단체장들. 이거를 상춘제에 또 초청했어요. 만찬을 했어요. 상춘제에. 예, 그건 사진도 한 장 안 나왔어. 근데 그거는 저, 알려졌잖아요. 그렇게. 예. 그 다음에 그 쭉 며칠 지나가지고 12월 15일 날 또 그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영빈관에서 했잖아요. 그게 다섯 번을 했는데 예. 그게 거의 계산해보면 이틀 한 번 꼴이야. 그 청와대를 74년 만에 국민들한테 되돌려 줬다. 예, 예. 그래서 엄청나게 잘한 거로 그 자자찬하고 본인의 취직처럼 내세웠는데 국민들 여론은 또 아니었거든. 그렇죠. 한 60% 가까이가 이제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본인 그래 했는데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은근슬쩍 아무런 해명도 없이 그냥 들어가서 그냥 재사용을 한번 부분적으로 재사용을 한 거거든. 재사용이지. 이건 뭐냐면은 자신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인정한 거지. 인정한 거지. 네? 근데 인정하려니까 예, 예. 본인이 좀 그 부끄럽잖아요. 솔직히. 부끄럽지. 예, 그러니까 뭐 해명도 못하고.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은근슬쩍 들어가나? 그러니까 그게 저 대통령답지 못한 행동이지. 그것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네. 평소 굉장히 즐겨 쓰는 용어가 공정, 그렇죠. 뭐 상식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예. 그게 하나의 브랜드 마크처럼 썼단 말이에요. 네. 그 대선 기간도 그렇고 인수위 때도 그러고 뭐 지금까지. 그런데 윤석열 대표 브랜드처럼 돼 있는데 예. 그거하고 이게 배치되는 거예요. 예. 안 맞아. 아 그런 거 이게 저 대통령이 좀 제발 좀 정정당당하면 좋겠는데 저런 걸 또 이런 그 모습을 하는 행동 보면은 네. 굉장히 그 뭐 정정당당한. 그렇게, 저, 의리의 사나이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네. 실제 하는 거 보면 이게 좀 심하게 아마 비겁한 거야. 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내일 영빈. 아, 잘못하면 잘못했다. 어. 잘하면 잘했다. 이러면 되는데. 네. 아, 사람이 뭐 잘못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내일 영빈관에, 만약에 영빈관을 이용한다면. 그럼요. 예컨대 홍보수석이나. 네. 지금 대변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네. 이걸 설명을 해야지. 설명을 해야지. 이런 사정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사용하려고 한다.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사용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걸 저 청와대 이제 국민들한테 되돌려 줬는데 예.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활용 그걸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예. 지난 7월 달에. 예? 예. 본관과 관저 등은 상설 미술 전시장으로. 그렇지. 예? 본관과 관저는. 관저는 예. 상설 미술 전. 상설 거기 전시관으로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예. 영빈관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지 나오지. 영빈관은 기획 전시장으로 바꾸겠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기획 전시장이라는 거는 네. 그때 새로운 그 뭐 그 이벤트로 그렇죠. 할 때 기획해가지고 네. 어. 또 저 뭐 코바나 컨텐츠에서 김건희 여사가 또 거기서 뭐 활용한다. 전시 전문가니까. 아, 기획 전시고 본관과 관저. 관저는 상설. 상설 전시관으로 한다. 미술 전시장. 네. 상설 미술관으로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 상설 미술관으로. 그런데 네. 하여튼 그게 이제 아니 우리나라 뭐 대표님도 그 얘기 하신 것 같아. 네. 우리나라 이거 넓은 하여튼 늘린 게 저 미술관이다 이게. 아니 광화문 일대 많아요.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지금 지방에 가도 미술관이 다 거의 다 있고. 우리나라가 필요한 게 꼭 그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건 좋은데 미술관만 그렇게 더 필요하느냐 더 또 필요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고개가 좀 갸우뚱했거든. 예. 했는데 이렇게 이제 일단 그 안을 냈어. 예. 문체부 장관이 정식으로. 그런데 문체부 장관 있잖아요. 네. 이래도 한마디 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영빈관 그 기획전시장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획전시장 바꾸고 나면 이거 대통령이 각종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고. 아, 그렇죠. 그러면 그 기획 전시 소요가 없을 때만 그러면 대통령 행사를 하는 건지 모르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이걸 뭐가 청와대, 대통령실의 대변인이든 아니면 뭐 시민사회수든 누가 책임 그 관련된 수석이 예. 이것에 대해서 배경 설명해 줘야 돼. 또는 문화체육부에. 아니면 문화체육 장관 해야 된다고. 예. 네, 담당자가 네. 해야지. 근데 아무 말이 없어, 아직까지. 아. 이미 이거는 저, 영빈관하고 상춘제는 고정 그 대통령이 재사용을 이미 이제 이거는 거의 고정화 돼버렸어요. 돼버렸죠. 예. 되돌릴 수도 없고. 그러면 기획전시장으로 하겠다고 한 그 문화체육부의 그 청와대 사용. 예. 네. 기획은 그냥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지. 그게 뭐 이런 게 있냐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저 뭐 네, 동사무소가 합작수님 아니고. 진짜 은근슬쩍 이걸 아는 거야. 아니야 예. 아니야. 이게 정도가 아니야 정도가.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 제목에 무속으로 보이 탈출인가 해놓으셨는데 네. 하도 이게 청와대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전하고 무리수를 두는 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는 공정 그다음에도 안 맞고 상식이다 뭐. 아 공정이도 안 맞는 게 왜냐면 국방부는 그 신청사를 그 다 옮기게 하고 그게 들어간 거잖아요. 네. 나는 그런 얘기예요. 국방부 대통령실이라고 그런다니까. 왜냐면 거기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국방부 16개 부대. 네. 6,500명이 근무하는 데예요. 그게 연쇄 이동이 막 일어나서 네. 국방부가 신청사에서 대통령실 이전을 하는 바람에 국방부로 비워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합참으로 일부 들어가고 국방부 그 시설 본부에도 일만 일부 들어가고 막 흩어지거든. 네. 그러면 연쇄 이동이 다 일어나잖아요. 사무실도 쓰는 게. 그래서 6,500명 16개 부대에 그 영향을 줬단 말이야. 네. 그리고 주고 상당히 그 혼선이 있었는데 예. 얼마나 그 국방부 근무했던 그 장병들 군무원들이 예. 좀 불편하고 말은 못하고 아니 이제 불만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불편도 불편이지만 예. 근본적으로 안보를 건드린 거 아니에요. 그 안보 시설이 그리고 네. 대통령 그 위상이 참 안 맞아요. 진짜 안타까운 게 그 가서 보면 제가 직접 가봤잖아요 행사에서 예. 가지고 육군에 가니 그 합참 정문 국방부 들어가는 저 뒤쪽에 후문이 있고 옛날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하실 때는
저 밑에 그 국립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쪽으로 해서 미군 부대를 지나서 들어간 문이 있어요. 네. 그거로 출퇴근을 하셨다 하더라고. 그것도 웃기잖아. 한나라의 대통령이. 근데 저 정문이, 국감 정문이 하고 정문에서 오른쪽 쪽 올라가면 합참도 정문이 있어요. 예. 그게 그 굉장히 종심이 짧아. 청와대하고 비교가 안 돼. 네. 근데 그, 그게 뭐, 그, 그 정문 쪽에서 보면 또 구간이 있어. 네. 구간을 지나서 대통령실이 있는 국감 신관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그게 또 오른쪽으로 합참 있고 왼쪽으로 국방부 근무지원단 있고 앞으로는 국방부 시설 본부 등등 아 그 16개 부대 군부로 다 있다니까. 네. 그럼 꼭 대통령 집무실이 예. 국방부 영내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야. 아, 그 희한해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일단 완전히 인원들이 막 뒤섞여 있어. 네. 국방부 장병들 걸어 다니지 국무원 내려 병사들 다니고 청와대 경호원 뭐 직원 막 다니는데 뒤섞여 가지고 야 근데 대통령실이 이렇게 예. 그 국방부 근무하는 분들하고 뒤섞여 가지고 이렇게 예. 이게 그 임시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항구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 저는 굉장히 그 그 서로 간섭도 생기고 불편하고 말이죠. 이게 이제 대통령의 이제 당선이 됐는데 네. 그 대통령을 참 만들 만한 세력도 아닌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우연찮게 대통령에 오르게 된 거죠. 대통령 권력에. 좀 급하게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이 졸속으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이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대통령 임기가 우리나라가 저 1987년 체제 예. 이후에 예. 단임제가 됐지 않습니까? 5년이야. 예. 5년이라면 굉장히 짧아요. 네. 짧은 기간에 대통령 할 일이 많아. 네. 그러면 그게 다 또 할 수도 없어. 그럼 굉장히 급선무 국가 이게 아주 핵심적인 그렇죠. 연계된 이런 이슈를 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것부터 그냥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 이전 이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요 절대적으로 오히려 이거는 그대로 둬야 돼. 왜 5년이라는 이 임기가 너무 짧고 예. 바쁘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라도 여건이라도 안정적인 데 있어야 된다니까요. 대통령이. 네. 그게 시간 허비할 그게 여유가 없어. 그럼 청와대 근무하면서 다른 급선무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거야. 네. 북한 핵 미사일 문제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 문제. 지금 네. 굉장히 뭐 굉장히 그냥 내려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아니 네. 세계적인 또 현상이기도 하고 이걸 집중해서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적폐. 네. 이 문제가 국민들 엄청 불만이 많잖아요. 그렇죠. 쌓인 게 너무 많고 말도 안 되는 뭐 선거 부정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거 빨리빨리 해결해 나가는 게 해도 네. 국민들이 쫓아가기 힘든데 네. 난데없이 청와대 이전까지 해 가지고 스스로 네. 자성자박을 한 거야. 자성자박. 그렇죠. 네? 자성자박이라는 표현이 참 너무 좋아요. 네. 자성자박을 네. 해가지고 그냥 이거 너무 불편하고 막 이게 그 국격에도 안 맞고 그렇죠. 뭐 자기들 얘기했잖아요. 뭐 국가 전통성, 역사와 전통성 개성하고 국격, 실용, 경호를 위해서 이번에 융변 썼다고 그랬거든.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이 그 다음 날 발표를 했어요. 그럼요. 그러면 역사와 전통을 개선하는데 그 역사와 전통을 개성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안 했다는 얘기면서. 예? 그러니까 고려 남경궁토부터 경궁후원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집무실이 있었던 그 역사를 무시했다는 거 아니야? 예, 예. 자연한 거란 말이야. 그렇죠. 예? 그다음에 국경 얘기를 했잖아, 국경. 국경 걸려서. 그럼 국경이 안 맞다는 얘기 아니야? 아, 한마디로 말하면. 용산 대통령실은 예. 국경이 안 맞다는 얘기야. 그리고 자기들 자연했어요. 자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뭐 실용적인 측면이라든가 경호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실용적으로도 너무 불편하거든. 그렇죠. 아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국립중앙박물관에다 하고 말이죠. 또 어떤 때는 호텔에서도 하고 관제에서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한 거야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거 어느 저 신문에 조선일보인가 그래 만찬장 찾아 삼천리를 헤맸다는 거 아니야. 돌고 돌아가지고 그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을 내렸다. 예. 그래서 영국의 더 타임스 같은 경우 물론 국내 연합뉴스의 보도를 인용했습니다만 이것은 소위 말하는 청와대 저주다. 청와대 저주라고 하는 이 무속적 판단. 여기에 들어가면은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전처를 받게 된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 실제 그 얘기를 네. 했으니까. 네. 왜냐면 근진법사가, 근진법사라는 분 있잖아요. 예.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 어디 뭐 저 대통령 당선돼 어디 갔을 때 뭐 탁 이렇게 그렇죠. 붙이고 말이지. 당선되기 전이지. 예. 막 그런 장면이 막 화면으로도 나왔잖아요. 예. 천공이 아니라, 천공이 아니라 건진법사. 근진법사가 뭐라 했냐면은 네. 윤석열은 북악산 밑으로 가면 급사한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어디 자리에서 그게 유튜브에도 나온다니까. 아, 실제 그 발언이. 건진법사의 네, 발언이. 발언이. 그래도 천공서성이라는 분 있잖아요. 네. 이분의 사무실이 저 또 용산에 있더라고 몇 년 전부터. 예. 집무실에서 한 1000m밖에 안 돼.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1km 정도에? 예, 천공, 이분이, 이분이 또 무학이야, 무학. 글자도 못 쓴대요. 네. 글도 못 읽고. 근데 용산에 힘을 쓰려면 용이 여의주를 물고 와야 된다.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저 이태원 12구 참사 났을 때. 네. 나고 그때 막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조준이 오고 막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런 거 보고 막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회가 왔다 이거야. 아이들이 큰 질량으로 희생해야 된다. 하여튼 그 하는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회가 왔다는 거. 이 완전 이런 참사를 두고. 이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아, 참나. 이거 굉장히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그냥 막 그냥 실제 발언이 많이 나오고 나도 직접 들어봤거든. 아. 이러니까 자꾸 무서워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국민들의 90%는 그렇게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상식하고 안 맞으니까. 아. 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 이 천공 서성이나 이분들 부부가 다 잘한다고 그러던데 이분들한테 영향을 진짜 받았나 청와대 옮기는 것을 그렇게 이제 이게 그 일반 국민들은 네. 그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아니다 하더니 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건 틀림없고 또 무리하게 청와대를 옮긴 것도 국민들은 그걸 느끼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이게 아 그래서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 그런데 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게 결정적이 된 게,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예. 김우중 그 TBS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천공이 그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사전에 답사를 해가지고, 여기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데로 관제를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외무부 장관으로 옮겼다. 이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김종대란 자가. 김종대가. 네? 근데 이제 이게 대통령실에서 고소를 했어요. 네. 뭐 허위사실 유포, 뭐 명예훼손, 뭐 이런 거겠죠. 네. 예. 고소 이거는 정식으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이거 밝혀지겠죠. 근데 이제 김종대 전 의원 같은 분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까지 있대요. 보니까 어느 방송에 스피커인가, 뭐 하여튼 유튜브 방송에 다시 나왔어요. 예, 나와가지고. 자기는 자신이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걸 분명히 또 국방부에 근무하는 아는 사람한테 전해 들었다. 아.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걸. 아, 스픽스. 우리 정원철 님이 딱 나오네. 스픽스. 스픽스 맞아, 스픽스. 아. 그런데 나는 이 얘기를 믿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사실이면 엄청난 국정농단이거든요. 그렇지. 예. 최순실, 그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묶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예. 결정적 영향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증거란 말이야. 예.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은. 아.
그래,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건 뭐 재판에서 가려지겠죠.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까지, 우리가 대통령 되면 뭐, 영빈관 옮길 거야. 서울의 방송. 그렇죠. 김명수 기자한테 그런 이야기까지 한 게 우리 다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야 이게 뭐가 상식적으로만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하나 해놔니까 자꾸 이제 이걸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그 참 이건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한테는 아 악수예요. 대단히 참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뒤집어 씌워줄 뿐만 아니라 예. 이게 임기를 마친 뒤에도 예.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예. 그리고 지금 뭐 예컨대 뭐 건진 법사다 무슨 천공이다 이런 사람들과 그 둘러싼 여러 가지 풍설들 네. 이 풍설들에 그렇게.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조사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판에 네. 이미 이게 해부가 됐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님 입장에서 네. 말도 안 된다 억울하다 이런 거 고소까지 하시겠죠 네. 그런데 명명백백하게 사실이 사실대로 뭐 거짓이면 거짓이고 네. 낭설이면 낭설이고 아니면 사실이면 사실이고 이걸 밝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 밝혀야 되는데 이게 저 11월 18일 MBC 이기주 기자가 대통령 그 도어 스태핑 할 때 예, 예. 대통령이 저 끝나고 막 돌아가는데 뒤 뒤에다 대고 뭐가 아기지기해요 이래가지고 근데 이 기자도 정말 그 그렇게만 안 되죠 아무리 몰상식아닌가 예, 진짜 몰상식하고 대통령한테 아무리 그래도 기자회견 끝나고 돌아가는 대통령한테 뒤에다 고함을 그렇지, 지르고 그렇지. 이건 완전 그냥 행패를 부린 거야 행패지군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라서 도어스태핑 저거 나는 원래부터 도어스태핑 그만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네. 하더라도 최소화. 예. 예? 꼭 필요한데 매일 아침 그거 말이죠. 숙제하듯이 너무 부담스럽고 또 그거를 통해서 별 득이 된 것도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예? 도어스태핑을 통해서 오히려 지지율을 깎아먹으면 깎아먹지. 그 도어스태핑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지나 이미 개선된 게 없다니까. 도어스태핑을 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실체. 예. 실체가 오히려 다 드러난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새벽 5시 일어나시고 도어스태핑 준비하신다는 얘기까지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야. 예. 근데 이게 진짜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준 거야. 이기주 저 MBC 기자가. 네. 윤석열 대통령. 그러고 도어스태핑 중단할 뻔 했잖아. 네. 예. 아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제 브랜드가 두 가지인데. 예. 청와대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이전한 그 가장 큰 명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이것도 이제. 소통이에요, 지금 예. 이것도, 그렇지. 예. 이게 국민과 가까이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이제 지금 영빈관 사용, 뭐, 상춘제 사용, 이런 걸로 지금 이제 공수표가 됐고.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 그 다음에 도어 스태핑도 또 지금 이게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 한 얘기가 있어요, 3월 달에. 네.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네. 민주주의의 발전이다. 그건 완전히 그러니까 도어스태핑을 굉장히 미화하셔가지고 말씀하셨다고. 네. 아니 대통령이 이게 날아가 버렸어. 대통령이 일하는 것을 국민들이 본다? 이게 지금 무슨 뭐 방송국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니, 근무하는 데는. 21일부터 각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시작되잖아요. 네. 뭐라고 그래서 발표했어요. 정식으로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예, 예. 전문가 한 명, 일반 국민 한 명 배석시킨다 그랬어요. 대통령 옆에. 아. 그 대통령 일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겠다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코미디야. 코미디가 그게 정부 아니고. 부처에서 안보 부서뿐만 아니고. 그 보고 자체가 그 국가 기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내년도 업무 방향 이런 지침을 대통령이 하다라는 자리잖아요. 네. 그게 의사결정이 일어나기 전에 과정에 일반 국민까지 그 참가시켜가지고 대통령 옆에 앉아가지고 듣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완전히. 세계 어느 나라 그런 나라가 있어. 싸구려 포퓰리즘. 싸구려 포퓰리즘의 극치지. 어? 그건 말이 안 되죠. 이야, 그게 지금 장난치나 지금.
그러니까 이 말, 말씀하신 게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게 하는 자체가 민주주의 발전하고 이거하고 딱 이 맞잖아요. 아니 이거 위험한 이것부터가 이건 위험한 사고야. 그야말로 삼류 기획이야. 삼류 기획이에요. 그리고 이게 업무 보고라는 게 예컨대 그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의 간부들이 와서 이제 예컨대 지금 영빈관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걸 접할 수 있는 1년에 한 번씩 아주 귀중한 이게 기회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느냐? 그냥 장관 놓고 둘이 떠들었잖아. 그 옆에 뭐 비서실장하고 뭐 수석도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 근데 근데 이런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렇게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 보고를 그런 형식으로 하는 거지. 나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니까. 위험한 그게 장면이 계속 노출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정부 부처에서 예를 들면 기재부 기재부에서 뭐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저쪽 하면서 뭐 그래서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 이거야. 대통령 그래 그 좋은 생각이요 해서 그게 그냥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일반 국민이 들었다 이거야. 그리고 그게 일반 국민까지 배석을 시켜가지고 듣는데 기자들한테 그걸 언론 그럼 당연히 오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서리건 정책이 그냥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 나중에 혼선이 생기면 그 자리에는 기자가 또 안 들어가요. 그게 웃기는 거야. 지금 대통령 집무실에서 하는 거거든. 예. 그 자리에는 기자가 안 들어가고 거기서 논의된 내용을 발표하는 게 끝나는 거야 또 그건. 그럼 일반 국민을 배석시키는 의미가 뭐예요? 그럼 그럼 그 국민을 통해서 뭘 얻겠다는 거야? 국민하고 가까이 하겠다는 거지. 그 하나의 쇼를 하겠다는 거야? 아, 쇼지. 아니, 터무니없는 기획이지. 그러니까 나는 참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아.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예. 그 12구 이태원 참사이잖아요. 네. 이게 대통령 실 용산 이전하고 전혀 연계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어. 간접적인 약간 영향을 줬다는 걸 보는 게 그건 상식적이야. 왜냐하면 이게 그날 4,860명이 예. 도심 집회 시 대비 경력. 예. 경찰 병력이죠. 경력 4,860명이 배치되어 있거든. 네. 근데 제가 계산하니까 1,420명이 대통령과 관계되는 데 배치됐다고. 그러니까, 집회, 대통령실 앞 있잖아요. 삼각지. 네. 집회 시위 현장에 1,100명이 배치됐어요. 네. 그 다음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200명. 아, 120명. 그 다음 한남동 관제 있죠. 외무부 장관. 공간 옮기기 전이죠. 네. 11월 7일에 그주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 일어났잖아, 12구가. 그렇죠. 200명. 합치니까 1,420명이에요. 네. 그게 1,420명이 그 대통령과 관계되는 데 옮겼잖아. 배치돼. 그러면 실제 이태원 참사 현장에 몇 명 배치된 137명이 배치됐어요. 굉장히 적은 인원이야. 근데 이미 경찰이 할로윈 안전사고 우려 정보 보고에 용산서에 작성한데 이게 상당히 이런 게 우려가 된다고 나왔고 2년 전에 할로윈 대의 종합 치안 대책에는요 인구 밀집을 이는 압사 이 예상까지 놓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태원에 매년 할로윈 대의 축제가 일어나는데 2년 전에도 압사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고가 항상 거기 일어날 가능성이 경찰이 그걸 판단한 데라니까. 네. 그랬으면은 이걸 집중적으로 인원을 배치해서 예방 활동을 해야 돼. 네? 폴리스 라인도 치고 이거 분리도 시키고. 네. 근데 137명 가지고 특급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야. 137명도 이런 압사라든가 이런 대비가 아니고 마약 단속 이런 데 많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거는 간접적으로 최소한 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한 것이 이태원 참사에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안 줬다는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도 불편하고 국회에게도 안 맞고 경호에도 네.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역사 전통 계승에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 시설 예산 낭비거든. 네. 예, 이전하면서 많이 들어갔고 계속 돈이 들어가잖아. 등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네. 이왕이면 부분적으로 재사용할 문제가 아니고 아. 아예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시라 이거야. 아, 그렇지. 들어가시고 그 막말로 한 달도 안 걸려. 비서동하고 거리가 있어서 소통이 좀 그게 있으면 차라리 옆에다가 예, 예. 미국 백악관 옆에 행정동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아이젠하워 행정동이 오피스 빌딩 있어요. 내가 그거 직접 가봤어요. 네. 그전 그거 한 5층 되나? 그런 거 하나 치라 이거야. 그 주변 경관하고 어울리게.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빨리 해소를 해야지 이 상태로 용산에서 계속 근무하시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그 본인한테 그 너무 불편하고 객이 안 맞아. 그 용산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허우적대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빈관하고 상춘제를 저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다 개방해놨다. 네. 그날 또 뭐 다시 좀 국민들 또 차단시키고 하고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청와대가 7만 평이거든요. 네. 그 7만 평에서 이제 과거엔 7만 평을 독점적으로 다 사용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급적 국민들한테 개방은 하되 예. 예컨대 본관, 예. 춘추관, 예. 대통령 관저, 예. 그다음에 상춘제 예. 이 몇 가지 덩어리가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경호실도 그게 어마어마한 건물인데 그 경호 그렇죠. 경호실도 그게 그냥 무슨 경호실이 아니라 경호실이라는 게 이게 국가 안보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연무관도 있고 예. 이런 근본적으로 그런 건물을 다시 사용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 이 소위 말하는 멀찍하게 널찍하게 있는 그 공간은 국민들한테 말해. 개방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잘 구조를 다시 재설계해 가지고. 그렇죠. 네. 그건 아니 그건 내가 나보고 설계하라면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도 있어. 아,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아니 내가 청와대를 하루 이틀 있어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구조가 다 나오잖아. 다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있지. 그리고 지금 영빈관 지난번 신축 예산 뭐 올렸다가 막 야당에서 네. 비판이 거세고 국민들도 별로 그렇게 여론이 안 좋으니까 대통령이 철회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우리나라 진짜 그게 없거든. 외빈들이 왔을 때 국빈이 묵을 장소가 없잖아요. 아, 그런 데가 영빈관 옆에 그럼요. 영빈관하고 녹지원 쪽에 경치 좋은데 네. 그 백악관은 뭐지 무슨 블랙하우스 블랙하우스처럼 네. 중국의 조호대처럼 그 경치 좋은데 정말 그 우리나라 저 그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네? 한옥 스타일로 네. 그 예빈 숙소를 네. 신축을 하면 좋겠어. 차제 어차피 이래 된 세니까. 아 그럼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돌려 들은 것도 일부는 조금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네? 어쩔 수 없다. 아니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건 양해를 구하고 말고도 없어요. 예. 7만 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에 깊숙이 들어오,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사하는데 한 달도 안 걸려. 용산은 계속 근무를 하고, 한남동도 계속 쓰고, 그 쓰는 동안에 신축하고. 청와대를 다시, 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지. 그리고 지금 신축을 이제, 그 비서동 신축도 지금 비서동을 이용하다가 그 사이에 지어서 그렇지. 어느 날 갑자기 딱 이사가 버리면 끝나는 거야. 비서동 그쪽으로 싹 다 그냥 허물고. 그럼요, 그럼요. 그 다음에 그 녹지 공간으로 만들어서. 만들어가지고. 그 개방하고. 그 개방하고. 국민들. 어? 국민들 와서 거기서. 그리고 우리가요, 지금 자꾸 개방 그러는데 그, 대통령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청와대의 부지라던가 예. 무슨 경복궁이라던가 예. 하는 그 땅이라는 데는 그게 참 개방을 할 때 거기에 역사와 전통과 우리의 참 족적이 다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개방을 할 때도 대단히 신중하면서도 이 전통과 문화를 다치지 않고 이걸
국민들한테 정말 스마트하게 이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처럼 저렇게 물을 확 열어가지고 무슨 뭐, 어? 그게. 폭동이라는 것처럼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 백악관도 일부 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악관 본관 건물 있잖아요. 네. 거기에 반을 나눠가지고 네. 중앙에 위에는 저 관제야. 그렇죠. 근데 이스트 윙 있고 웨스트 윙 윙 있잖아요. 네. 웨스트 윙에 대통령 지금 집무실 오블 오피스하고 다 있다고. 이스트 윙은요 개방이야. 그 주말에 우리 그 가면은 그 구경할 수 있어요. 그럼 이스트 윙은 역대 대통령 그 기념관처럼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시행착오 이렇게 국민들한테 개방하는 네, 시행착오를 이제 8개월 했기 때문에 네. 백악관의 부지와 구조하고 청와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이걸 뭐 직접 비교할 수는 없는 문제죠. 그러나 이제 청와대는 그 부지가 워낙 광활하고 네? 한마디로 이 땅 한 평도 금쪽까지 생각하는 그런 역사 의식이 있어야 돼. 네, 맞아요. 응? 이걸 뭐 와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됐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용산으로 이전한다? 그것도 무슨 뭐 개항신문 칼럼 보고 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다 어? 얘기했 자기들이 안, 이야기했잖아. 안 믿기는 얘기인데. 어. 하여튼 이제 이번에 영빈관 뭐 부분적으로 청와대 재사용하는 거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하신 것 같고 그건 뭐 불편한 거 계속 여기저기 갔다 왔다 할 그건 아니고 했는데 이제 그걸 좀 해명할 건 하시고 그다음에 이왕에 그 결정하신 거 더 큰 결단을 내려서 아예 청와대로 복귀하는 게 좋겠다. 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해가지고 예. 내년 1월에 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예. 그건 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될 거라는 확신이에요. 제가 예상인데요. 네. 조금 더 있으면 연무관 있잖아요. 그 경호원들 그 훈련하는데 예. 체육관. 네. 그걸 경호원들 훈련을 위해서 또 재사용 이야기 놓을 거예요. 할 데가 없어. 아, 그럼. 지중에. 그건 뭐 말할 거 없는 거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계속. 아. 그러면 뭐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이제 우리 최 수장님 말씀대로 헛발질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네. 자. 좀 안타까워서 하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오늘,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네, 예, 예. 100% 이제 당원 투표로 하겠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아, 자기 당대표. 당대표. 예, 예.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그 비상 대책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그러대요. 네, 그렇죠. 친윤, 반윤, 갈라선 보수. 예. 윤석열, 유승민 놓고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근본적으로, 우리 제동님 말이에요. 예, 예. 자, 경선 룰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그것도 정당당당하지 못한 거죠. 왜죠? 아니 갱선룰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뭐 언론 워낙 이거 이슈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국민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느낄 거예요. 왜 저러지 하는데 한마디로 어떤 특정 후보, 예를 들면 유승민 후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잘 맞지 않는 예.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분이 대표가 되면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불편하고 뿐만 아니라 국정 동력에 그걸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것 같다 하는 후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후보가 보면은 일반 국민 여론인 지지와 높아요. 예.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 현재까지 내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예. 이게 아니까 이게 그런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 그러면 안 좋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네. 지금 국정 지지율도 조금 올라갔지만은 그래도 네. 이 그 동력을 받으려면은 당 대표가 확실히 좀 받쳐줘야 되는데 네. 껄끄러운 사람이 돼가지고 계속 그 저 불협화음이 나오고 오히려 국정 동력을 깎아먹는다 네.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 이거 그 국민 일반 국민 여론이 높은 사람보다 그걸 당 쪽으로, 네. 당심으로, 높은 사람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게 이 책이야. 그러니까 네.
그, 저, 저, 당원 투표 100% 이 반영해서 그, 그저 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수가 보이잖아요. 그 대통령이 정정 당당하지 못하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정정당당하지 못하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느냐. 자, 이런 이, 이것은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경선 룰을 바꾼다. 네? 그게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유승민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네. 그러면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유승민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을 눈 뜨고 지켜봐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네? 그 대통령 입장에서 그냥 지켜보려니, 뭐, 만약 그러려면 큰일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지켜볼 수, 그러니까 눈 뜨고 당하는 거야. 지금 이대로 가면은, 이대로 가면, 지금 어떻게 되죠? 유승민이가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돼요. 유승민이가 지금, 저, 4개 여론조사기관 공동 MBS 조사에, 네. 일, 전체 여론은 27%예요. 네. 그런데 미디어 토마토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무려 37.5%예요. 유승민 지지가. 네. 그런데 작년에 6월 달에 그 전당대회 했잖아요. 국민의힘. 예. 이준석이가 됐단 말이야. 그때 전체 여론조사가 30.3%예요. 한 달 전 여론조사에요. 예, 예. 그러면 유승민 지금 이분이 이준석 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이런 그 조사 그 지지율이. 네, 네. 그러면 그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난감할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무슨 타겟책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이 그러면 일반 국민 전체 여론 조사 비율을 아예 제로로 만들어라. 아예 그 아예 반영하지 않고 그 권리당원 예. 투표만 중요하면은 좀 낫지 않느냐. 그게 왜 근거한 조언이냐면은 국민의힘 지지층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니까 예. 바뀌어요. 유승민 후보가 10%로 떨어져. 예. 국민의힘 지지층. 물론이죠. 물론이죠. 안철수 후보가 더 높아요.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도 더 높아. 유승민 후보보다. 그리고 이게 아 그러면 이게 희망이 있다는 거지. 대안으로. 예. 그렇게 한, 그런 계산 끝에 이게 지금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그 당헌 개정을 하는 거지. 당헌 예. 제26조에 있기 때문이다. 그걸 이제 이번에 오늘 비대위에서 의결했고 내일 그 전국 상임위에서 개최하고 금요일 전국위원회 개최해서 확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 일사천리지. 예.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네. 예. 자, 그러니까 예.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이 기획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거야. 내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건 뭐냐면 네. 이준석하고 유승민하고는 동거할 수가 없다.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내가 초지일관 가장 먼저 내가 주장한 사람이야. 그 당을 새로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 당을 새로 만드는 게 된 거야. 그게 그때 그러니까 그 우리 그러니까 소위 말한 윤석열 신장 개혁. 그렇지, 그렇지. 그 얘기 여러 번 주장을 하셨어. 여러 번 주장했지. 그러니까 이거, 저, 이거. 그러니까 지금, 예, 근데 지금 와서 유승민이가 당선될 것 같으니까 그 경선 룰을 바꾼다. 이건 일종의 사실은 범죄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저, 당선되셔가지고. 이건 범죄, 이건 말이야. 근본적으로 이게 뭐, 왜 범죄 행위냐면 이건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유승민 얘기했잖아요. 아니 유승민 얘기를 떠나서 불법이라 그랬다. 어, 당원 투표 100 발언은 불법이다. 박근혜 공천 개입으로 2년 징역형 받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유승민 이 후보 입장에서는 와 너무 이거 아니 막하자는 거지. 막하자는 건데 마장 떠자는 얘기야 지금.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감정을 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윤석열이가 싫다고 해서 유승민을 지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제
아, 유승민 지지할 수가 없지.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일반 국민들이 원천적으로. 야, 이게 그렇죠. 어. 자, 마찬가지로 유승민이가 싫다고 그래 가지고 윤석열을 편 맹목적으로 편드는 것도 잘못된 거다.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유승민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양 그 힘을 보태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여기서 네.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대로 그냥 망해도 좋다. 응? 그러면 뭐 개판 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뭐 차라리 유승민이가 나와가지고 윤석열 잡아줘라. 네, 어?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있지.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실망하고 불만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또 생각을 바꿔가지고 유승민이가 좀 윤석열 손 좀 봐라. 예. 이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밉다 하더라도, 야,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유승민이가 당권을 가져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 이건 곤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아주 복잡한 문제인 거야. 아, 아주 해골 아프겠네.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이건 이준석과 유승민을 배제하는 상태에서 다시 판을 만들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3월 10일 날 10일에 당선됐죠. 네. 그 당선되시자마자 네. 제일 급선무가 그거야. 그거부터 했어야 돼. 청와대 이전이 아니고. 청와대 이전이 아니고 권력의 판을 자기 중심으로 그래, 짜야 되는 자기가 거야. 자기가 그 대통령 그걸 할 수 있는 네. 그 받침돌을 그런 식으로 나서야 된다 이거야. 그때 이준석이 문제도 골치 슬슬 아팠잖아요. 예. 그때 확실히 정리해버려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그림도 없었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그 당시 인수위원장이라고 하는 안철수도 무슨 뭐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그 비전 그림 자체를 그릴 능력도 안 되는 인간들이니까 내가 볼 때는 그때 좀 그 가셔가지고 좀 도와드리시지 그러셨어요. 그냥 뭐 오라고 해야 가지 뭐 인수위원회 어 우리 같은 사람이 가면은 우선 권력의 그림을 완전히 윤석열 중심으로 짜야지. 그렇지. 야, 아깝다. 그때 아니, 유창준 아니 그때 내가 분명히 말한 거잖아요. 근데 방송으로 굉장히 주장을 많이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예를 봐라. 어?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을 당했냐면 정권 초반에 그야말로 뭐 체면만 생각하고 민주주의만 생각했지. 그래 순진하게 생각하신 거. 그렇죠. 거예요. 자신의 그 그러니까 좀 박근혜 신당을 만들었어야 된다. 예. 어? 그렇지. 이명박 대통령이 그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탄핵을 당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친박계를 완전히 괴멸시켰기 때문에 묵사발을 만들었기 때문에 5년 정권 유지가 가능했던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에요. 자 지금 보자고. 이게 얼마나 궁색한 얘기냐 이거야. 이건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편들어준 밖에 없어. 그래. 그냥 유승민 너는 나쁜 놈이니까 네. 차라리 너는 그냥 유승민 잡으려면 뭐 뭐든 해도 좋다 이런 논리거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진중계에서는 예. 사활을 걸고 지금 이걸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근데 이게 후보들이 있잖아요. 난립을 네. 해서 한 11명 되대. 심지어 강신업 그렇죠. 변호사까지 네. 김근희 여사 그 팬클럽 뭐 회장 그런 것까지 출마 선언을 했던데. 야 이게 참.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이게 과연 이제 아.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이게 될 거냐? 그것도 체크해본다는 거지. 내가 눈에 강조하지만 지금 당원 구조가 예. 지금 80만 명이라 하는데 이 80만 명 된다고 그러죠? 네, 이 80만 명이 과연 많이 늘었네 그런데. 예, 윤심대로 이게 돌아가느냐 이거야. 근데 문제는
33%가 책임당원에 네. 네. 33%가 2040이야. 20대, 30대, 40대예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절대적인 게 이준석 전 당대표를 보고 들어온 사람이 많대요. 그리고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건 압도적인 거야. 그럼 그 이준석이 또 그러면 유승민 쪽 그거잖아요. 그래, 굉장히 불리한 거라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게 지금 당원, 그러니까 당원 그 투표만 적용해도 이걸 장담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장담을 못 하지. 그래 가지고 당원 개정해봐야. 가장 먼저 내가 주장한 사람이지. 그럼 이준석이가 또 한마디 했어요. 아니, 이제 유승민이가 당대표가 되지 않는 거, 되지 않도록 하는 건 좋은데, 이게 경선룰을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유승민이가 당대표가, 안 되도록, 100% 보장이 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수면 도박이 되네, 도박이.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골치가 아프겠구먼요. 내가 저도 작년까지 국민의힘 책임당원에 했거든요. 네. 나 탈당해버렸지. 작년 그 저 대선 그 예. 그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내가 볼 때는 아마추어들이 지금. 아마추어들. 진짜 아마추어인 거야. 근데 이준석 전 당대표 가만 안 있겠어요. 1등 자르고 5등을 대학 보내려고 하는 순간 그게 자기 모순이다. 뭐 이런, 자기 개입하겠다는 얘기야. 개입하겠다는. 자기 당대표 이게 저, 선출에. 하여튼 내가 뭐, 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 사람인데. 자꾸. 내가 뭐, 구체적으로 뭐, 윤석열 편 들을 수도 없고. 하여튼, 이건 완전히 이제, 그, 첫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까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야. 네,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도리도리. 네? 그 귀중한 시간에. 네, 귀중한 시간에. 예컨대 이준석도 제거하려면 빨리 제거해야 되고. 그렇죠. 이준석 제거와 함께 유승민 제거는 이건 뭐, 어? 동시에 잘라버렸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그 국가 지도자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문제, 그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꼬마 꼰대 요즘 안 보이니까 알턴이 쏙 빠진 것 같습니다. 정말 살 것 같아. 아, 그렇습니까? 꼬마 꼰대? 예. 네. 아, 이 닉네임이? 아, 이준석이. 아, 이준석이야. 네. 꼬마 꼰대. 아이고. 근데 이준석이가 슬슬 나오잖아요, 지금. 참, 골치 아파. 어쨌건 유승민 이준석의 재등장은 우리 윤카세 TV는 무조건 막는 거야. 네, 이건 막아야 돼. 유승민. 네, 유승민. 그래야죠. 네, 이건 뭐. 그건 뭐.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원하는 사람이 당대표 되도록. 아니, 밉든 없든 간에. 네, 그래. 뭐,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뭐 당대표가 되고 안 되고는 그건 우리는 모르겠어. 네, 그렇죠. 어? 네. 그러나 대전제는 뭐냐. 유승민과 이준석은 우리는 무조건 반대해야 되는 거야. 조건이 없어야 돼. 왜 그러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범이니까. 주범이니까. 그 주범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 당권을 준다는 건 그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죠.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유승민이 뭐 차제 그냥 나가야 되겠다. 밖에. 저 밖으로 국민의힘 탈당해 가지고 저거 당을 새로 뭐 지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 괜히 여기서 뭐 그냥 해당해 하지 말고 네. 큰일 났네. 자,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네. 네. 세 번째 걸로 한번 좀 넘어가 보죠. 이른바 네.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이재명 문재인 청산. 지금 이걸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세요, 우리 제동님은? 아니 근데 일반 보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찍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네. 아주 핵심적인 거는 제발 저 지양반의 검사를 오래 평생하면서 네. 또 검찰총장하고 이렇게 쭉 과정을 보니까 이 양반 대통령 되면 최소한 이거는 잘하겠다 싶은 게 있었어요. 네. 그는 이제 문재인. 이재명 이 두 사람을
바로 그냥 감옥서 집에 있겠다. 이 사람이면 그거는 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좀 지지한 게 사실은 많거든. 근데 주변에 물어보면, 아우, 윤석열 대통령 뭐야, 한번 뭐, 대통령 되면은 그것만은 확실할 거다. 이렇게 기대한 사람 많아요. 네. 어? 근데, 어, 야, 뭐, 대도 뭐니까? 지금 뭐, 저 8개월이 지났는데도 두 사람 그냥 근제하잖아, 근제. 문재인 대통령, 뭐, 근제하고, 오히려 거기 보호해 주고 있잖아요. 뭐, 경호구역도 300m까지 해가지고, 앞에서 떠들지도 못하게, 철저히 보호를 해 주는 것 같고, 이재명, 지금, 당시 대선 때 경쟁자, 라이벌, 는 더 승승장구해 가지고, 제일 야당에 막강한 169석의 의석을 가진 제일 야당에 당대표까지 돼버렸잖아요. 국회의원도 되고. 어? 예. 그리고 본인한테 유리하게 모든 걸 이렇게, 소위, 어? 방탄을 막을 따다치도록 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뭐 전혀 손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수 국민들이 기대가, 많이 무너진 거죠. 어? 허탈한 거야. 어, 이 양반이 왜 이러지? 그리고 자기의 제일 정적인데, 그리고 네. 그렇게 비리가 많고, 국민들의 원성을 받고 잘못한 게 많은데, 이걸 왜 그냥 방치하다시피 봐주고 있지? 네. 일어나 보니까 마음이 돌아선 거지. 그 보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처신을 보고 실망을 해서 지지율에도 영향을, 나쁜 영향을 준 게 틀림없고. 네. 또 그런 상태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재명,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는 물 건너간 것 같고. 조금 이따 좀 구체적으로 근거를 말씀드릴게.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도 물 건너갔다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만큼 확실하게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는데 네. 좀 한계가 있다. 예. 왜? 거기에 핵심지 윤리자들은 막 줄줄 구속이 많이 됐는데 직권들이 핵심적인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연계가 된 사람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박영수, 근순일 대법관, 박영수 특검당, 특검단장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걸 손도 못 댄다는 거는 이재명이 봐주겠다는 그 같이 느껴진다 이거야. 거기에 좀 이제 불안해, 불안해. 거기에 박지원이가 들어가는 거고. 박지원이 들어가고. 그러면 앞으로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보수도 뭐 돌아서는 거지 뭐. 보수는 닥쳤던 개가 되는 거 아니야. 문재인 이재명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쪽으로 가다가 이게 유턴해버리면은 네. 보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지지하고 이렇게 다가가다가 유턴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야. 뭐 돌아가는 방향은 모르겠어.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마음이 보수들의 그 순수한 마음이 떠나는 거지. 왜 실망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쇼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할 것처럼. 할 것처럼. 아닌데 뭐 지금 저 박지원이가 있잖아요. 박지원. 이게 아주 괘씸한 거야. 이게 이제 국민 사기극이거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네. 12월 15일이네. 검찰 조사 12시간 받고 어느 방송에 출연했잖아요. 생싱싱하게. 야, 근데 문 전 대통령 아니고 내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다 딱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페이스북에도 비슷한 글을 올렸어.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보고했느냐 네. 물었을 텐 것인데 전혀 말이 없다. 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검찰이 묻지는 않대. 아, 그러니까. 그걸 봐주겠다는 얘기야. 그렇게 자기가 느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감을 그걸 받았다는 거야. 저 문재인 그는 아니고 제가 받은 감으로는 문 전 대통령은 아니고 아마 재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려. 페이스북에 그렇게 끝나는 거야. 그렇게 닥쳤던 게 개된 꼴이야. 문재인 저 대통령을 이렇게 왜 해가지고 이번 수해 공무원 피격 사건. 예.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월 1일 날
세 공무 피격 사건을 자기가 최종성이 났다고 자기가 자인했잖아요. 그저 윤건영 그 당시 그 국정사항실장을 통해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거든 정식으로. 내가 최종성이 났다고 했어요. 그럼 자기가 잘못한 걸 자인한 거라고 이거. 이런 진술 입장문까지 넣고 그다음에 쭉 뭐 이런 뭐 서훈 국정원장 구속하고 조사하고 박지원도 불러서 조사하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라 이거야. 그냥 그까지 안 간다 이거야. 이렇게 좀 박지원 그 국정원장이 이 양반도 뭐 정치 구단자라고 자천하는 사람인데 내가 받은 감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다 이거야. 조사 안 한다 이거야. 그렇게 받았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걸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 보면 이지은님이 대실망 쇼만 하다가 큰 코 다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황당. 조이님 김건희 말 우리는 보수가 아니라 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가슴 속에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거야. 재구강님 윤돌이 그러고도 네가 검사냐? 참 이게 지금 뼈에 사무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렇죠. 아. 그게 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참 하는 거 보면은. 그 이 실장이라는 분은 완전히 지금. 이 우리 심재동님하고 저하고 하는 이야기를 어? 예. 완전히 지금 뭐 이런 웃기는 분이 계셔. 윤석열과 국힘당 빠는 방송은 하지 마시길. 어떻게 해서 빠는 방송을 했다고 지금 저러는 거야? 어? 야, 안전히. 아까 지금 이 실장이라는 분이 지금 계속 나와 가지고 어? 지금 웃기도 않는 논리를 얘기하는 거야. 윤석열이가 유승민보다 더 나쁜데 왜 윤석열 편을 들으냐 이런 논리야 지금. 그러면 이 실장이라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유승민 지금 우리는 유승민을 어떻게 할 수는 있어요. 유승민을. 어?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바로 우리가 지금 끌어내릴 수는 없는 거야. 어? 그렇죠. 이 실장이라는 사람 웃기는 짬뽕이야. 그러면 당신이 한번 끌어내봐. 윤석열을. 어? 이 양반 진짜 웃기는. 당신이 얼마나 보수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럼 당신이 한번 윤석열을 끌어내려오보라고. 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유승민을 끌어낼 수는 있어요. 어?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거야 지금. 어? 웃기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할 건데 윤석열을 우리가 지금 끌어내릴 수가 있어? 어? 우선 유승민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을 섰기 때문에 유승민이가 당대표 되지. 어? 그러면 유승민을 살려주고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되냐? 팔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진짜. 저런 인간들이 말이야, 어? 그러니까 뭐, 저, 의견들이 다 다양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렇게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방송 뭐하러 하나, 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아니, 유승민을 봐주는 얘기가 아니잖아, 이게. 아니, 윤석열을 봐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 응? 그렇지, 그렇지.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참, 지금 윤석열을 봐주라는 게 아니고 유승민이가 누구야? 어? 유승민이가 박근혜 대통령 잡은 놈 아니야? 그러니까 그 놈이 지금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되려고 하니까 이걸 막자는 거지. 윤석열을 봐주라는 게 아니야. 그 현실적으로 유승민은 우리가 끌어낼 수가 있어 당장이라도. 어? 당 대표 시키지 말자 이런 캠페인을 벌일 수가 있지만. 윤석열을 지금 우리가 끌어내리자 이거야. 그럼 그 운동하자는 거야 지금? 어? 그 운동하자는 거야? 그럼 당신이 한번 끌어내봐 이 사람아. 이란 말이야. 웃기는 사람들 있어요. 어? 그게 아니잖아 내용이 이야기가. 맞아. 어? 근데 심재정님은 뭐 여러 근데 가지. 저번에 자주 들어오세요? 어? 아니 지금 뭐 계속 떠들고 있는 거야 지금. 말이 안 돼. 대안이 뭐 있어? 어? 근데 내가 보니까
국민의힘 그 당대표 경선은 진짜 대안이 안 보여요. 대안이 안 보이는 거야. 그 사람들이 문제야, 다 단일화해도 아무런 감동도 못 주고.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저렇게까지 끌고 왔냐 이게 그 기중의 기한 시간을 8개월 넘게. 그럼요. 그 사이에 이걸 전부 당황을 정비를 하고 진짜 그 저 정리해 할 사람 정리를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네. 정말 힘이 되는 사람 위주로 딱 받쳐줄 사람들 위주로 당을 구성을 새로 했어야지.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엉뚱한 건 무슨 뭐 청와대는 이전하고 말이지. 어? 만찬장을 못 깨서 여 갔다 저 갔다 해가지고 돌고 돌아가지고 뭐 결국 그래 갖고 뭐 삼천리를 헤맸다는 이야기가 있고 말이지. 그게 나는 그 윤석열 대통령 지분도 참 이게 뭐냐면은 유승민보다 윤석열이가 더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내끌어내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유승민을 결국은 보호해주자는 얘기야. 어? 그 야비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 이 이야기를 갖고 지금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이가 나쁜 사람이라 해서 유승민을 봐줄 수는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또 다 됐나? 예. 그러면 세 번째 주제 지금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러면 보수 우파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아주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 지금 보수 우파가 완전히 분열이 돼 있잖아요. 응? 반윤, 친윤 이렇게 나눠졌어요. 네. 그게 저 그 보수 우파들이 참 진짜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주장부터 시작했거든. 했는데 현재까지 왔는데 아, 참 어떻게 보면 저도 참 안 됐어요. 그제 그 저 토요일 날 맞불 집회 하잖아요. 맞불. 네. 촛불 맞불 집회를 삼각지에서 주로 하거든. 또 중강원 목사 쪽에서는 광화문에 동아 면세점 앞에서 계속 매주 해요. 근데 뭐 그 전부 다 공통된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회사 나왔잖아요. 해군사관학교 구국 동지회라고 있어요. 그거는 특히 복장이 딱 통일돼 있어. 네. 그 토요일에 추운데 상황지 앞에서 막 몇 시간 앉아 있는 거야. 그 촛불 그 행진 들어오면은 막겠다고. 나 눈물 겠다니까. 그렇게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다고 하는 보수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말이야 그거 하려고 대통령 됐냐 우리 지지한 줄 아느냐 왜 그렇게 정책이나 이렇게 하고 뭐 어 노무의 그 김대중 말이 말고 수정하고 말이야 5.18에 가서 어떻고 4.3이 어떻고 말이지 그렇게 보수가 같이 맞지 않는 정책을 하느냐 해가지고 또 반대하는 또 사람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게 또 양쪽이 같은 보수인데 예? 이게 충돌이라기까지는 약간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참 안타깝더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취임한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예. 취임하자마자 윤석열 퇴진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도 많잖아 보수 중에. 예. 예.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했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그러니까 보수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보수라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 못한 거야 윤석열 대통령. 무조건 나가서 윤석열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말이 안 되지. 이게 호소력이 있는 얘기야? 그런 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행보는 보수의 전통적인 가치하고 맞지 않는 게 있다 이거야. 예예. 예. 그걸 하면서 나를 무조건 지지해야 된다. 이것도 안 맞잖아. 그 보수들이 지금 굉장히 약간 저 혼돈이 있어요. 혼돈 문제라니까. 그런데 그거를 보수를 범 보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안 보인다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아니 버리거나 버리고 감히 좌파적인 행보 있잖아요. 노무현 뭐 맨날 그거 뭐 김대중 말이야 빨고 말이야.
뭐, 5.18 가서, 뭐, 어떡하고, 5.18 정신을 뭐, 헌법에 있겠다, 뭐, 4.3은 갖다 국가 폭력이고,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네. 전통 보수들은 뭐 완전, 이게 이제 뒤집힌다니까? 속이 뒤집어져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걸 어떻게 취재하느냐고. 그런데 그것도 무조건 취재해야 된다. 그래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후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서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취재해야 된다. 또 보수들이 그러잖아. 나는 모르겠어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보수끼리 싸울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고 가지고 보수 정권을 계속 좀 재창출하기를 바라는 건데 대통령의 리더십이 헷갈리니까 그 도리도리를 하니까 그 도리도리를 하지 말고 딱 정자를 해서 보수적 가치의 중심에 대통령이 서라 이거야. 그 리더십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보수들은. 지금 좌파에서는 말이죠. 예, 예. 보수 우파가 맹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그 현상에 대해서 대단히 충격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좌파가? 좌파들이. 아. 네? 아, 그렇겠네.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 무조건 막. 그러잖아. 자기들은 무조건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고 문재인을 지지한 예, 반면에. 예. 지금 대한민국 보수는 무조건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게 건전한 거죠. 네?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무조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윤석열을 지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걸 나는 이제 수박보수라 부르는데 근데 그에 반해서 정말 철두철미한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보수가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많은 거예요. 그게 자기 가치가 정확한 이제 네? 정립이 되어 있다는 거지. 거기 그거에 대해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지금 좌파들이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놀라워하면서도 놀라워하면서 네. 존중하겠구만 존경하겠고 존경한다는 거지. 그렇지. 이건 야. 내가 어디서 들었느냐. 네. 윤칼세 TV에 대한 평가가 좀 그렇다는 거지. 아. 네? 그렇겠네. 지금 좌파들이 윤카스 TV에 들어왔을 때에, 네. 아, 정말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걸 보면, 저게 애국심이구나. 그렇지. 예? 무조건 뭐 지지는 있을 수 없지. 맞아요. 그게. 네. 그, 또 그렇게 보는 게, 그게 정확한 거지. 그 좌파에서는 굉장히 놀라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우리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주장한 거를 그대로 좀 받아들였으면 청와대 이준 이런 거 악수를 안 떴지. 그리고 지금 저 국민의힘 전당대를 앞두고 당대표 경선 룰을 바꾸고 이렇게 혼돈에 초래 안 했지. 그건 네? 우리가 일찍 다 얘기한 그러니까,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 경선 룰을 바꾸는 것도 네. 사실은 우리가 주장한 거예요. 아, 그래요? 사실은 내가 주장한 거라고. 아, 바꾸라 차라리, 당심으로. 아, 그럼, 이건 현실의 문제기 때문에. 가만히 승산이 없다. 이건 이대로 가면은, 유승민한테 갖다 바치는 거다. 재방송 열심히 들었었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아니, 나도 열심히 들었는데, 8대2나 9대1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예. 그냥 10대빵까지 가야 된다, 이게 완전히. 아, 근데 그게, 원래, 9대 1, 뭐, 이런 이야기 놓았거든. 그렇죠. 근데 갑자기 뭐, 10대 빵으로 나와버렸대. 아, 나는 지금 뭐냐면, 우리 그, 윤카스의 방송을, 네. 국민의힘에서도 보고, 네.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보고, 이재명도 보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건 안 하고, 네. 표는 안 내고. 표는 안 내고. 대통령실에도 보겠지. 아니, 근본적으로 이게 7대 3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이건 딱 하게 되면은, 네. 막말로 30%가 다 나오면 어떡할 거야. 네? 네? 그러나 이것은, 이거 근본적인 방법이 안 되는 거고, 여기에도 이제, 이준석 지지를 하는 당원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33%네요. 네. 지금 33%가 될지, 43%가 네. 될지,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이 소매 성분 조사도 제대로 돼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를 정리도 하고 또 더 복잡해지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하나 따져가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 국가 중심 세력이 돼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7시 55분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네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늘 아주 굉장히 추운 날씨에 그죠? 네.